가리고 아웅하는 세상 속에 너 눈 감으면 코를 싹둑 베어가네. 아무 생각 없이 빗대가는 너만 손해. 속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네. 알건 알아야지 RPQ의 악원리. 진실은 알아야지 국민들의 악원리. 알건 알아야지 RPQ의 악원리. 진실은 알아야지 국민들의 악원리. 예, 또 4부. 또 우리가 에이지에 지불되는 이 과도한 비용들. 에이지에 얼마나 그 국민의 세금이 또 이게 저 지불되는지 한번 우리 염원석 원장님한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비용이 지불되나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치료비 전부에다 간병비까지 100% 지급되는 거는 에이즈라는 병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 보훈 대상자도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장애인조차도 치료비 전부랑 간병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간병비까지 지급이 싹 되니까 놀랍게도 국립 모 병원이 있거든요. 서울에. 거기에 에이즈 환자분들이 입원을 해 계시고 장기 요양 치료를 받고 계신데 당연히 입원비, 바이러스 약값 이런 거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간병비요. 간병비. 간병비로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세요? 얼마씩? 한 사람당 100만 원? 180만 원. 이야. 우리 직장에 그치. 처음 취직했을 때 초봉 뭐 근접보다도 높은 거죠. 이야. 그거를 에이즈 환자 한 명마다 그 국립 모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 그걸 대주니까. 저 어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충격도 그렇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암이나 백혈병, 당뇨 이런 거는 걸려도 뭐 지원금 한 푼 없잖아요. 다 보험 들어있는 사람 보험을 하고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거 하고. 근데 에이즈라는 병은 전액 다 간병인까지. 전액 간병까지 권이 그냥 진짜 권이 특혜네요. 에이즈에 걸리면 그러니까 아니 물론 아픈 사람을 보호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치. 불쌍히 생각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를 왜 특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만. 그게 이제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동성애자 인권단체 등 그런 데서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특혜를 받냐면 지원 안 받으면 에이즈 퍼뜨린다. 협박이네 그건. 아, 진짜 안 받으면 예, 지원 안 받으면 에이즈 확산된다. 일부가 아니고 이건 진짜로 이렇게 네, 에이즈 확산된다. 에이즈 퍼뜨린다. 확산이라는 게 퍼뜨린다는 거잖아요. 에이즈 확산된다. 에이즈 퍼뜨린다. 그러니까 대줘라, 대줘라, 대줘라. 그 논리인데 놀라운 게 이게 좀 이상한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에이즈 복지국가입니다. 이렇게까지 잘해준 나라 세계에서 진짜 전액이 무료라고 네, 들었는데 아니 감기나 좀 없어요. 그런데 에이즈 신규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증가율이 특히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은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와 미국까지도 동성애 관대한 그 미국까지도 에이즈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어. 예, 아프리카 우리나라만 좀 늘어나고 있어. 미국도 줄고 있고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어. 참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증문기에서 그럼 뭐야. 그 저기 퍼트린다고 그래서 돈 대줬더니 더 퍼트리나? 왜 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뭐 더 이상 질문이 없고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치료 잘해주고 그만큼 국가 유공자 즉 나라를 천안함에서 뭐, 순직한 부상당한 그런 우리 군인들보다도 에이즈 환자들이 대우가 더 좋은데 아 그럼 줄어야죠. 근데 왜 느냐고.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왜 느냐고. 가슴 아픕니다. 인원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세금이나 비용 자체가 더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그럼요. 그럼요. 100%.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럼 에이즈에 관련된 이건 약간 여담 같은 건데 에이즈는 뭐 보험도 없겠네요. 따로 특별히. 에이즈에 그런 보험이 있어요. 뭐 그런. 보험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암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장성 보험.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면 아, 뭐. 제가 알기로 보험. 그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있을 필요가 없네. 네. 보험이 있을 필요가 없는 야, 거죠. 진짜. 그러면 아니, 동성애자들이 너무 좋지. 일부러 막 어? 보험이 있으면 더 믿고 더 믿고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러네. 병원에. 더 즐기는 거지. 그러네. 믿고 든든하잖아. 백이 딱 있잖아. 보험 백. 암을 일부러 걸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거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에이즈 환자가 집에 있으면
반찬까지 준대네. 네? 반찬을 배달해 주대네. 식사 잘하시라고. 아, 그럼 우리 중풍 그런 분들도 반찬 배달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자체가 지금 좀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지. 근데 이걸 중요한 거는 LG 동생 얘기다 보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제목처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국민들은 모르지. 놀랍게도 제가 에이즈 한 달에 바이러스 약값이 얼마든 궁금해가지고 공립병원이요. 비싼 네. 대학병원, 사립병원 말고 공공의료하는 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에이즈 항 바이러스 약 처방하는 감염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 네. 제가 물어봤어요. 문자로. 그 문자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약값 본인 부담금 얼마 듭니까? 하니까 답이 60만 원 듭니다. 6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6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 600만 원 한 달에. 본인 부담금 전체 약값의 10%만 내고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국가 바로 지불해버려. 그럼 나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60만 원 영수증 가지고 보건소 가면 60만 원 또 받네? 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100%. 그럼 공짜예요 그럼? 100%, 다시 100%, 100%. 그래도 제가 100%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계산 내가 딱 그 문자를 본 순간 야, 한 사람당 600만 원 600만 원이 들어? 그런데 그것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혈액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수치 예. 등등 혈액검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 어마어마하게 깨져. 그리고 뇌 이상 오면 안 되니까 좀 이상하면 MRI 찍으면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MRI 한 장 그거 국가에서 또 지원 나가? 야, 거기다가 간병비까지 얼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합니다. 계산해. 천만 원은 기본 넘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쫙 계산하면요, 연봉 1억입니다. 기본 연봉 1억. 한 사람당. 네. 거기다가 노인 요양병원으로 만약에 입원하게 된다. 그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추가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연봉 3천이 늘어나네요. 연봉 한 1억 약 3천. 4천 봐야겠죠. 4천. 1억 4천.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지금이랑 야구계가 좀 틀렸어요. 야구계. 야구 진짜 잘하는 프로 선수들이 연봉 1억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연봉 1억이면요. 야, 1억 연봉 누구 아, 이거 뉴스에 대단했어요. 나왔죠. 뉴스에 나왔어요. 억대 연봉이라고. 억대십니다. 다들 우리 에이시아 분들은. 네, 억대 억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 계기가 어떻게 됐든 아까 어떤 다른 분처럼 울산? 그분처럼 자기가 원치 않게 덜컥 걸리거나 다른 경로로 걸리신 분도 많을 텐데 보호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특정 병에 대해서만 지금 100% 지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또. 그런데 버티는 데잖아. 안 주면 버틴다 아. 이제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이 또. 그래서 뭐 안 주면 확산된다 이거. 하긴 암은 퍼트릴 수가 없으니까. 퍼트린다 이거니까. 그런 게 또 이제 암암리에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에이즈 관련 모임에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모임에 나갔는데 모 사찰이 있는 아주 큰 산에 옆에 있는 숙소를 잡고 1박 2일로 하는 모임이었어요. 갔는데 저는 저희 병원에서는 저만 혼자 가는 거죠. 그냥 뭐 분위기도 보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모 에이즈 단체 식사하는 테이블에 끼게 됐어요. 혼자다 보니까. 그 이분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거 작년에 에이즈 신규 감염인수 줄었는데 안 되겠다 애들 풀어야겠다 이 얘기를 막 하네. 뭔 애들 풀어 들어보니까 신규 감염인이 줄으면 지원이 줄 수 있으니까 지원이 줄 수 있으니까 애들이 누구냐 에이즈 감염된 애들 풀어가지고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약간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들으시는 아니, 만약에 이거 가지고 이 방송 듣고 에이즈 단체가 나 고발하면은 저는 거짓말 탐지기 앉을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앉아서 내 진실을 증명하고 그 단체 이름을 내가 까발릴 거야. 그때는 내가 까발릴 거야. 들으셨다는 아. 분위기가 그 사람들이 약간 농담으로 주고받은 말투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그치, 농담도 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폐륜 농담. 그 저기 이석기 씨도 우리나라 다 폭파시킨다 그런 다음에 법정에 가니까 농담이었다 그러더구만. 아, 그거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자, 그런 단체가 있다라는 게 참 진짜 알고 싶네요.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가 나한테 시비 걸면은 나는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고
단체 이름 난 까발릴 거야. 나한테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저한테 한번 살짝 이따 네, 저기 네, 메모 여기 살짝 네, 네. 뒷면에 적을 테니까 나갈 때 보세요. 저만 알고 있다가 네. 저도 이제 뭐 좀 안 냉킬 때 까발리는 거야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네, 생각을 해봤어.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네. 참 혜택을 많이 받는 건데 에이즈 환자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역지사지라고 그 사람 입장이 돼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적은 게 유리할까요? 그거에 바로 그거. 사실 관심 없어. 에이즈 전염 되든 말든 그치. 이거는 나는 걸렸는데 되니까. 나 걸렸는데 뭐 걸렸는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지원도 좋아지고 관심도 받고 유리한 거예요. 그치. 그런데 우리 RPQ님처럼 에이즈 안 걸렸어. 이런 사람들은 감염될까 우려를 하잖아요. 이미 감염된 사람은 그걸 우려할 필요 없고 오히려 어차피 그렇지 세대결로 가는 거예요. 세대결 우리 세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야. 그렇죠. 그 입장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 입장 되니까 뭐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수적으로는 그거를 그래요. 참 이게 그 국가적으로 이런 에이즈 때문에 이 발생되는 이 비용 이게 다 이게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참 그 뭐 어쩌다가 걸리는 에이즈는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참 자기들이 이게 그냥 걸릴 걸 뻔한 그런 위험 행동을 하면서 예? 그런 성행위를 그렇게 막 일부러 그렇게 즐기면서 걸린 그런 것들 이런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들에게 또 100%다 지불되고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 그래서 국가가 빨리 나서서 이게 정말 아닌 건 아니다. 우리 또 RPQ님의 또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정말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질병관리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오히려 이 콘돔이나 나눠주고 말이죠. 이 콘돔만 끼면 괜찮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레드 파티 뭐 그래가지고 동성애 레드 파티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몰라요. 그 심각하던데 그 국장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저도 조금 아는데 뭐 레드 파티라고 해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이 밤새도록 어서 논대요. 뭐 이제 이태원 같은데 이제 바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밤새도록 저기 그러니까 저도 그 거죠. 봤는데 전단지 뭐 알몸 심지어 일본에서 유명한 동성애자들 남녀를 예, 불러다가 예, 벗겨놓고 쇼하고 예, 예, 뭐 그렇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놀라운 다른 거죠. 잠깐. 자기네끼리 하는 파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나라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레드 파티 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일본에서 유명한 동성애자들 있잖아. 유명한 애들 무슨 뭐 동성애 쉽게 말하면 뭐 연예인 같은 특유 연예인 같은 애들 있어요. 그 DJ도 보고 그랜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홀랑 벗겨놓고 막 춤 또 지원을 해서 춤하고 뭐 그런 거 보여주고 나는 그 문구를 봤거든. 포스터에 문구가 있는데 저 뭐 이 팔뚝만한 러브 젤리 무료 나눠주니까 광란의 레드 파티 후에 신나는 붕가붕가 뭐 전단지가 그래 세금으로 뭐 우리 국민의 이제 혈세로 이제 그런 레드 파티를 아니 이번은 예, 러브 젤리를 무료로 나눠주고 그 음란 쇼 보고 일본에서 될 건데니까 쇼 아래들은 세금으로 몰라 뭐 어디까지 세금 들어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금 뭐 100원이라도 세금으로 한다고 아니 뭐 100원이라도 들어간다는 예, 게 세금으로. 그리고 러브 젤 나눠주고 예. 시키고 콘돔 나눠주고 세금으로 예, 세금으로 근데 그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세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거라는 거잖아요 그 뭐지 성병 검사를 해준대나 거기 네, 맞아. 거기 예, 예를 들면 그 클럽을 빌려서 하는데 예, 예. 클럽 입구에다가 뭐 좀 해놨나 봐 이렇게 성병 예. 검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예. 그거는 성병 조장 아닌가? 난 조장이지 조장인 것 같은데. 그럼요. 100%죠. 이거 뭐. 그리고 콘돔도 나눠줬다며 콘돔 나눠주고 러브젤 나눠주고 음란쇼 보고 눈 맞아가지고 그거 나는 예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방을 약간 포장한 그냥 그렇지, 네. 세금으로. 그러니까 폐암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담배 나눠주면서 파티를 열고 담배 나눠주는 담배 파티 담배 파티 한마디로 그치 담배 파티 하면서 흡연 검사 폐암 검사 해준다고 폐암 검사 폐암 검사 이런 거지 이제 엑스레이 찍고 들어가서 담배 파티 하고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세금으로 다 담배 나눠주고 담배 나눠주고 나가면서 담배 이제 하나씩 가져가고 이건 완전 처음 들은 얘기지 뭐 그 오늘따라 레드 파티가 이거 세금이 아니니까 자비로 혹시 레드 파티 다녀오셨나
아, 충격적이다. 예, 참 이게 국가적으로 참 이게 손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예. 아, 그다 좀 약간 이거는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화가 나는데요. 이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유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질병관리부 보건복지부가 뭐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거의 뭐 지금 직무유기 수준이고 정말 다 내려놔야죠. 이 공무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를 저기 좀 예. 알리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같은 분이. 예. 질병관리부가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알고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알고 그러면 누군가가 있으니까. 알고 그러면 진짜 문제인데. 알아도 또 뭐 인권이 또 어떻다 뭐. 그건 아니지. 알고도 만약 인권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 몰라서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알고도 그랬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알고서 그랬지 않았다고. 네, 저도 예,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AG에 지불되는 이 정말 이 국민들의 혈세, 예, 정말 낭비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어쩌다가 정말 할 수 없이 걸리는 AG야 우리가 정말 뭐 지원 얼마나든지 해야죠. 하지만은 자기들이 참지 못해서 즐기다가 걸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들이 즐기면서 하다가 걸리는 AG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네.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네. 여태까지는 뭐 사실은 제가 뭐 동성애자가 아니고 AG에 걸린 게 아니니까 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를 몰라도 아는 정도인데 이거는 직접 저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그렇죠. 가지 요인들이 네.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또 이런 거예요. 만약 AG 환자 수가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못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친구들 약값 지원 끊겨요.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정말 에이즈 확산 그때는 무시무시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똥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심지어 미국 그 잘 사는 미국도요. 에이즈 약 꼬박꼬박 잘 먹는 애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원 다 못해줘요. 미국이란 사회조차도. 그런데 걔네들이 자기 능력껏 알아서 잘 갖고 와가지고 에이즈 감염률이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중요한 건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예방을 해야지 아, 지금까지 어떻게든 끌고 왔는데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은 결국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치. 그럼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그렇지. 그렇지.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에이즈에 지불되는 과도한 이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 이문수 원장님의 또 명쾌한 또 충격적이었어요. 설명을 또 들었습니다. 예, 그럼 또 5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상 속에 너 눈 감으면 코를 싹둑 베어갔네. 아무 생각 없이 붙어가는 너만 손해 속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네. 알건 알아야지 RPQ의 악원리 진실은 알아야지 국민들의 악원리 알건 알아야지 RPQ의 악원리 진실은 알아야지 국민들의 악원리.